다양한 작품에서 연기력을 인정받는 것은 물론이고 예능까지 완벽하게 접수한 배우 한혜진 씨가 이번에는 광고 모델로 나섰는데요. 솔직한 매력이 돋보이는 한혜진 씨와의 만남 지금 시작합니다. 모두가 잠든 야심한 새벽 한창 촬영 중인 한혜진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비록 배도 고프고 졸음도 몰려오지만 이렇게 촬영만 시작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하게 미소 짓는 한혜진 씨를 만났습니다. 한혜진 씨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한혜진 씨. 안녕하세요. 아, 전담입니다. 한혜진 씨는 무조건 제가. 정말요? 네. 다른 분들은 안 나오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한번의 TV하느라. 지금 현재 시간이 1시 45분이에요. 네네. 피곤하지 않으세요? 약간 피곤하긴 하지만 또 이제 입금이 되니까 힘이 납니다. 오늘 여기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오늘 요거트 광고예요. 속이 편안해져야 힐링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 뭐 이런 컨셉. 2012년을 한번 돌이켜보면 네. 사실 진짜 한혜진 씨 해라고 해도 그 과언이 아닙니다. 아. 한혜진 하면 떠오르는 연관 검색어 네. 첫 번째 한혜진 씨의 첫 번째 연관 검색어는 바로 돌직구였습니다. 문어발 역, 네. 팔각 스캔들 뭐 이런 다중이. 점점 더 어깨가 많이 무거워지고 있어요. 이제는 뭔가 만들어서 돌직구를 해야 하는가. 주변 분들도 네. 한혜진 씨도 그렇게 하는데 예전엔 그러지 않으셨었는데 김재동 선배님도 저한테 많은 돌직구를 남기시고 결혼해봐야 아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말 대신 행동으로 강력한 돌직구를 날려주신 김재동 씨. 김재동 선배님과 어두운 부분에 있어서는 참 잘 맞아요. 제 안에 어두운 부분. 그걸 웃어서 넘기시는 걸 보고 저도 한혜진 씨가 진짜 대인배의 풍미를 이제 갖고 계시는구나. 예,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항상 즐겁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치. 사실 속상할 때도 있으실 네. 텐데 언제가 좀 그렇게 속상하셨는지. 네. 네, 이번 질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항상 감사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집은 보내주세요. 이어서 두 번째 검색어는 바로 화려한 인맥인데요. 털털해요. 그래서 뭐 거리낌 없이 회사 뒷담화도 좀 하고. 한편 연예계 대표 자연미인으로 손꼽히는 한혜진 씨. 비결이 그냥 타고난 것 같아요. 이게 매력이에요. 그렇다면 솔직한 매력이 한혜진 씨가 원하는 올해의 희망 짜잔. 검색어는? 짠짠. 연기 한번 푹 빠져서 많은 칭찬 받아보고 싶은 한 해예요. 네, 한번 당당히 가보고 싶어요. 당당하게 생각 네. 가서. 그리고 부르기도 전에 좀 일어나고 이런 당당히. 자, 우리 연기연상 했을 때 이미 있음. 올해는 이런 모습 기대할게요. 네, 좋은 일 있을 때마다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처럼 더욱 예뻐지세요. 지금까지 솔직한 매력의 여배우 한혜진 씨였습니다.